죄송합니다. 다시는 너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다.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미리 녹화를 눌러. 예전에 너구리한테 취두부 보내줬더만 취두부. 취두부. 그 적당히 그 이 사람들아 이제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만 허락된 거거든요. 그 PT 친구한테도 허락 받고 왔어. 일본 라멘. 아 그냥 진한 탄수화물 개마려운데. 쫄면에 돈가스. 쫄면. 와 쫄면에 돈가스 너 이 녀석 아는구나. 참 잘했어. 먹자랄 도정을 드려요. BBQ 황금 올리브. 이게 무슨 말이니? 튀김옷이 없으면 그게 황홀의 정체성이 어디로 도망간 거냐고. 부대찌개 햄 빼고. 그건 또 무슨 정체성이냐고. 아 짜증나. 아메리카 통다리 양념 다 씻고 먹기. 아니 양념을 다 씻고 먹기 이래버리네. 게임을 시작하지. 홍어 사막 추가. 잠깐만 100개? 내가 못 먹어서 생각나는 뽀뽀아찌 사 뽀뽀아찌 개맛있겠다. 주먹밥 튀김 추가. 와 떡볶이 참치마요. 와 인도 커리 플러스 난. 나 그거 요즘 개땡기는데 지금 나 그냥 돌아버렸어. 지금 나 운동 갔다 와서 지금 뭐가 뭘 먹어도 지금 맛있을 거야. 얘는 왜 오랜만에 왔어 이러는 거야. 꼭 그래야 할까? 점점 커지네. 자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좀 쌀발하긴 하네. 가보자 도전. 오늘은 뭔가 왜 이렇게 쫄리지? 나 운동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오늘 뭔가 쫄려. 오늘 뭔가! 왜 하필은 다른 날은. 이럴 건 얼마라고? 이럴 건 없어 얘들아. 아니야 근데 지금 배고파서 맛있을 수도 있어. 시켰어. 아 편집자님 벌써 연락 오셨네. 오늘 거 편집하고 싶으신가 보다. 드디어 홍어삼합 잃어버리네. 그러면 홍어삼합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해. 그래? 많이 맛이 없나? 많이 맛이 별론가? 신김치요? 네. 그거 20배라고? 상상이 안 가네. 홍어 냄새가 제대로 삭은 건 이전에 맡은 곁담내랑 비비는 걸 떠나서 그거보다 더 심함. 아 그 곁담내가 어떤지 모르겠... 아니 이게 곁담내 너네 모르잖아. 모르잖아 너네 그 곁담내가 얼마나 역했는지. 혹시 몰라. 입하신 겸 디저트비 드려요. 물결표 하트. 디저트 시킬까? 향후론 저번에 먹었잖아. 아 나 일빙은 뭐 디저트도 룰렛하자고? 얘네 룰렛에 미쳐버렸어 그냥. 디저트도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해. 무서워. 아 무서워. 딱 10분만 한번 받아보자 이 녀석들. 디저트 룰렛은 오늘만 하는 거야. 보통은 내가 사오거든? 근데 비 와서 못 사왔어. 호스 룰렛 3년차로서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행동으로 먹을지 룰렛도 하자 우리. 아 진짜 제발 그만해. 푸른 주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진짜 지랄 좀. 푸른 주스를 어디서 시키냐고 내가 지금. 디저트로 푸른 주스 좋지? 없다고 얘들아 없다고. 쳐봤는데 없다고 이 녀석들아 없다고. 이 녀석아 내 지역은 비마트가 안 된다고. 개민스토어랑 편의점은 있다고. 나도 알아. 푸른이라고 쳤다니까. 푸른이라고 쳤다니까. 나 밥 아니야. 베니에는 안 팔아요. 참고로 푸른 주스는 베민 비마트에서도 파니까. 없다고 없다고. 녀석아 이 녀석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쌀 한 두. 우리 집에 쌀이 없어. 음료 없이. 음료 없이 먹다가 나 쓰러져서 응급실 치려가면 네 탓이야. 볶음밥. 아니 그 뭐 볶음밥이야. 아니 지금 나 밥 먹잖아. 이제 그만. 자 도전. 어? 어 이걸 안 넣어줬네. 미안 이건 다시 돌릴게. 미안해. 이거를 비트가 늦게 와서 잘못 안 넣어줬네. 기다려. 앱 설마. 다시 가보자. 다시 도전! 들어가보자. 그 애플망고에서 애플망고를 빼면 애플망고 빙수가 아니라 그냥 빙수를 시킬 게 맞는 게 아닐까나 그런 생각을. 아! 싫어하냐?
보스 오늘 뭐 날인가 보다. 벌칙 특집. 베라 문 닫기 전에 빨리 시켜 일단. 라이언 마카롱 망고 카이막이 있어. 이걸로 시켜보자. 뭔 소리야? 더 많은 민초를 담아야지. 아니야. 어차피 이거 오늘 못 먹어.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어야 돼. 내가 무슨 너? 돼지인 줄 알아? 나 돼지 아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달이 왔다는데요? 잠시만요. 홍어가 이렇게 빨리 온다고? 뭐야? 아니 이게 진짜라고? 기다려봐. 어? 상을 안 폈네? 멍청이. 나 뜯는다. 나 뜯어본다. 뭐지? 냄새 근데 그럭저럭 괜찮은데? 뭐지? 일단은 여기를 닫고 여기를 여는 게 맞아. 일단 문을 열었으니까 조용히 얘기하는 거. 차차유하유하. 오늘은 홍어가 결국에는 걸려버렸기 때문에 홍어 삼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결국 저질러 버렸단다. 그러니까 얘는 김치, 보쌈, 홍어. 얘는 이제 같이 온 백만국수고요. 이건 같이 시킨 주먹밥, 백마늘, 쌈장, 그리고 새우장, 그리고 상추까지. 원래 부추도 같이 왔었는데 제가 부추까지는 안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같이 온 펩시입니다. 이게 제가 또 이제 룰렛을 오늘은 한 번 더 돌렸잖아요. 디저트 룰렛을. 좀 있으면 민초도 올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식단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유일하게 허락받은 날이. 한번 먹기 전에 속을 달래기 위한 주먹밥부터 한 입 먹겠습니다. 미쳤다. 나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큰일 났다. 일단은 한번 먹어보자.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홍어 하나 넣고 김치 넣는 거 맞지? 거기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 처음 먹어봐서. 근육에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먹는 거야? 냄새가 별로야. 야, 우후! 모르겠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개맛있어졌어요. 와! 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쌈 없이 그냥 한번 먹어 볼게. 쌈 없이 이렇게 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얘를 맨 밑에 두고 스킨이라고 할 때마다 알겠지? 여기서 무슨 감칠맛이 느껴진다는 건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 고기 두 점이랑 국수. 야,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야, 상대적으로 맛이 달라. 와, 잠깐만. 콜라도 맛있어. 와, 디버프를 받았다가 먹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기왕 시킨 거 홍어 단품으로 한번 먹어보자. 홍어 삼합이 왜 삼합이겠어, 이 녀석아. 배추가 너무 커요. 뭐죠? 배추 제가 이따가 한번 여기다가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눈앞에 있음 홍어 한 점에 생마늘에 초고추장에만 먹을 텐데 불어. 내 스타일 아니야. 야에 밥 먹다 온다. 대방국수 개맛있다.
홍어 안 먹을래. 홍어 안 먹을래. 탄수화물 먹어서 기분이 이만큼 좋아졌다가 홍어 먹으면 갑자기 나락을 가. 홍어 먹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 근데 못 사면 맛있어. 호수 친구들이 호수 요리 먹는 기분이야. 키키윽. 지금 그 기분이.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쉽. 남는 홍어 라면에 넣어 먹어야 꿀인데. 라면에 넣어. 왔다. 민초 왔다. 민초 왔다. 일단 냉동실에 넣고 왔어. 아, 이거 딱 느낌 온다. 이거 이거 속에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저거 홍어 속에 안 좋지. 뭐지? 당에 좋다고? 거기 살짝 쓰린데? 이거 맞아? 식사가 기분이가 나빠졌잖아. 이 녀석 하나 때문에. 다행인 건 내가 비염이라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야. 다행이다. 나 맛있는 거 먹으면 콧물을 흘리는 병이 있거든. 전혀 그런 게 없어. 지금 전혀 없어. 전혀. 이건 맛있죠. 진우야, 빨리 울지 마서 홍어 좀 가져가라. 왜 그래? 막립은 그냥 세 개 한 번에 먹겠습니다. 고기 한 장, 도장, 세 장. 어우, 이 새끼 이거. 이거 상당하네, 이거. 지금 막 내가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구질구질한 전남친 같은 맛이네. 그치, 근데 그게 구질구질한 향수까지 남는! 이제 디저트로 민초 먹어야 돼? 얘들아, 나 민초 먹을 건데 혹시 근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도 될까? 저 집안에 있으면은 냄새가 자꾸 퍼져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근데 말이야,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거를 열어놓고 타이머택 갔다 오자. 호다, 나 갔다 올게. 베라의 빛 민초님을 아려나옵니다. 집에서 벌써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 이게 말이야, 이 초코 부분이 초코야 민트해래. 일단 여기부터 먹어. 여기가 녹았으니까. 얘는 원래 민트 초코지. 기다려봐. 어? 얘는 그냥 초코야 민트인가 민트야 초코야인가. 이거는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에다가 민트 초코볼 있거든? 시중에 파는 거? 그거 그냥 넣어놓은 거네. 이건 민트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초코네. 아, 민초를 꽉꽉 담아주셨어 그냥. 이 전에 식사해서 난 혀를 잃었어. 그냥 차가워. 진짜로 얘들아, 진짜 심각해. 그냥 차가워요. 누가 홍어를 삭힐 생각을 했을까? 아씨, 나 간혹 가다가 배달음식 물려가지고 집밥 먹고 싶을 때마다 저거 하나면 이제 그 응석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기엔 좀 가격이 비싸고. 훈육을 이제 평화롭게 하고 싶다? 저걸로 하면 되겠다. 홍어 먹고 싶으면 말해. 특수가 돈으로 사줄라니깐. 바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홍어 먹을만 할 줄 알았던 제 자신에서 반성 중입니다. 많은 홍어업자분들과 홍어 생산에 관련된 많은 관계된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맛있는 홍어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긴 할 건데. 이제 애들 구분 가능하겠다. 맛없는 거 먹었을 때랑 맛있는 거 먹었을 때랑 중간 거 먹었을 때랑 다 올라갔어.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거든요? 저는 먹어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홍어요? 홍어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한껏 기분이 좋은 순간에 갑자기 코를 가격하는 불안당 같은 놈이에요. 기회되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슬픈 거예요. 이제 그만 먹을래.
이제 반이나 먹었어. 혼자서. 앞으로 치팅데이마다 호수가 홍어 요리를 먹었었으면 좋겠다. 싫어. 근데 민초 먹은 거 제외하고는 혼나진 않겠네. 아유 세상에. 홍어 사막 민초 아이스크림. 야오. 잘 먹었습니다.